몇 년 전에도 막 그렇더라고. 많이 갔더라고 청년들이. 그래서 내가 이영화 형제님한테 거기 가면 중국말 해야 되고 영어 해야 알아듣는다. 어? 한국어로도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. 그래가지고 작년에 제가 이영화 형제님 이렇게 같이 격려를 해가지고 거기 간 거예요. 이집트 이스라엘 갔잖아 투어. 그 지금 집은 그 후에 청년들 여러 번 그 데리고 다니면서 한국에서 그걸 시작은 했어요. 한국에서 젊은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강의하고 뭐 알려주는 거 시작을 했어. 그래서 이 형제님의 격려가 필요해요.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에게 교회사나 아니면 성경의 지리 뭐 이런 거 실질적인 것들을 알려주면서 안내해주는 거. 그래서 세대교체가 되는 거 있잖아요. 그 건전하게 세대 교체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가지고 계속 격려하는 편인데, 이 젊은이들이 다 바쁘고 힘들잖아요.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 기도하면서 격려하면은 젊은이들이 밥 먹으러라도 모일 수 있어요. 밥 먹으러라도. 그래서 우리 주변에 밥을 해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몇 명 있어요. 대표적인 분이 저기 마장동에 조교영 형제님 있잖아요. 마장동 조교영 형제님 고기 안 먹어본 사람 손들어 형 없어요. 여기 거의 다 먹어봤잖아요. 그래서 이 조교영 형제님 같은 분들이 있어. 그래서 여기 박효진 형제님이라든가 조상민 형제님, 최성 선생님 다 거기 가서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, 그 이 영화 형제님이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는데, 또 어떤 분들은 청년들을 밥해서 이렇게 같이 만남의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분들이 있으면 좋고. 하여튼 이 시대에 우리는 70이 되고 80이 되고 그래서 점점 이렇게 쓰러져 가지만, 주님이 늦게 오실 경우 젊은이들은 여전히 주님의 새로운 빛을 받아가지고 새롭게 인도하시는 것으로 갈 때 자유로, 저 우리 대니엘도 젊은 사람이에요 지금. 그래서 같이 연결돼. 그래서 일본에 젊은이들이 있어요. 그분들 만나러 3월 8일에 가요. 자유로도 가고 저도 가고 병회장님 몇 사람 가요. 최상성잖아요. 그래서 지금 최상성 중국, 일본의 홍성욱, 방영재 이런 분들 있죠. 히로시, 한국에 여기 박효진, 조상민 이런 젊은이들, 미국에는 우리 가해자매님 따님들은 한국말 영어가 완벽해요. 그래서 통역도 가능한 사람들이고, 통역할 수 있는 딸 둘이가 다 의사죠 미국에서. 그래서 둘 다 의사 미국에서. 시간이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때가 되면 한국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 서로 도와주고. 그래서 이 젊은이 그 후에서 지금 수고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길게 소개한 거고. 그리고 이제 우리 백인호 형제님은 제가 소개를 해야지 뭐 다 했으니까, 다른 분도 했으니까. 네, 고맙습니다. 네.